저희가 3.1절에는 홍대에서부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촉구 행진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또 연세 민주동문회도 함께 네, 했습니다. 네. 제가 홍대거리에 가가지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원래 눈물 같은 거 잘 안 흘리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홍대거리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걷는 곳에서, 제가 그날도 해병대 휴가 나온 애들도 몇 명 봤거든요. 걔네처럼 그 홍대 거리를 거닐면서 놀 수 있었는데, 그렇죠. 또 전역하고 나서도 나와가지고 홍대에서 그 젊음의 거리를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 최수구는 죽고 없구나. 그리고 또 우리 최수구는 사람들이 잊고 있구나. 잊혀져 가고 있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눈물을 제가 한동안 뺐는데, 그거를 그 다음날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저희 부회장이 현충원에 내려갔어요. 겸사겸사 내려갔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최상병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최상병 부모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사실인데 그 자식을 잃은 아픔에 통곡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그러시고 저희 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도 주신 적도 있고 문자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나서고 싶지 않아서 안 나서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서 못 나서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할 거는 정치인들께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밝혀주시는 것. 제가 그 현충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정치 선언하고 현충원에 가서 하시는 최상병 앞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네. 참배를 제가 했고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그냥 뭐 사진 하나 찍으러 온 건 아니고 제가 현충원도 갔고 대통령실 앞에 공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와 또 저희 당이 4월 10일 이후에 이제 국회를 진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4월 10일 총선 전에 얼마 며칠 안 돼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네. 많이 잊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그 민주당 입장은 통과하자고 당연히 하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법사위 통과에서 합의할 거냐 뭐 논란 찬반 입장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4월 10일 총선 직전에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곧 날짜는 정확히 계산해봐야 됩니다만은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과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통과되고 국회에서 이제 또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더 확인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이걸 통과를 해도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00석이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200석이 안 된다 그러면 특검법은 무산되고 그리고 그 공수처가 피의자로 딱 지목을 하고 출국 금지를 내렸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호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호주에. 호주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까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불러들이지 않으면 그 기관장이란 이제 특별한 임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호주에 계속 놔두면 돼요. 하고 계속 임기 연장을 하면 국방부 장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수사 대상인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호주에서 뭐 즐거운 생활을 보내겠죠. 그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최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그 총선 전에 있을 그 법사위를 주목해야 되고, 총선 뒤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역 연대 분들의 활동들을 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신문이나 보니까 다들 이제 이 옷 입고 네. 행진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 참,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다른 분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진보적 정치 세력 뭐 이런 시민운동에서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출신들이 당사자들이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이 저렇게 나섰구나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달랐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도 뭐 이왕에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무슨 진보 보수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박정훈 대령을 화면으로 보니 화면으로 딱 보고 머리 모양하고 이런 거 뭐 자세를 보니까 정말 그냥 군인 그 자체더만요. 그냥 원칙대로 수사해서 했고 그래가지고 결재를 올렸더니 결재 올려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났는데 나중에 이걸 뒤집으니까 그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고 법을 가르쳤고 또 한편으로 장관까지 돼서 법을 집행했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절대 군주 시대에 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절차가 있는데 최소한의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가 있는데 왕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밑에서 백성이 뭐라고 하든 뭐 밑에 신하들이 뭐라 하든 간에 신하가 뭐 영의정이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만둬 하면 그만두는 게 뭐 왕정이겠죠. 우리나라가 왕과 왕비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특검을 왜 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네.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 보더라고요. 끌어내더라고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이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최상병 특검을 해서 아니면은 본래 수사기관이 잘했으면은 특검을 할 필요도 없죠. 물론이죠. 근데 사람이 한 명이 죽었는데 7개월이 넘어서 이제 8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7개월, 8개월 되도록 판결이 안 난다.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군검찰이 그렇죠. 경북경찰이 그렇죠. 공수처도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건이었던 최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은 조용하고요. 오히려 그 종된 사건인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만 지금 공판이 세 번째 가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된 사건이 수사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정훈 대령 사건이 재판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지금 게다가 저는 걱정이 하나가 조만간 공수처장이 바뀝니다. 네. 공수처장이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공수처장을 앉힐 것인데 그 새로운 공수처장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고요. 지금 뭐 하나하나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재의결이 실패했던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별법 같은 경우 그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이제 거부한 이유는 보호하기 위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압수수색, 뭐 체포구속될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그 법안의 제목에 있는 김건희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도 그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이걸 거부해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는 아니겠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이 법안을 통과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최상병의 죽음을 밝히고 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정파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누가 다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은 누굴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언론에서 하지 않는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이렇게 계속 그 예비역 연대에서 요청하고 국민들이 70몇 프로가 요구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이것으로 혹시나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심정, 저는 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드러난 것은 호주대사 관련입니다. 네. 그 사람을 보고 해야 되죠, 첫째는. 국내에 있으면 혹시나 법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수사자산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결재를 한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자기가 한 결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수사기관이면 이종섭 장관을 불러와요? 당신 결재한 건 맞죠? 예. 왜 그러면 바꿨나요? 라고 물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답을 해야 돼요. 제가 갑자기 뭐 술을 먹어서 그랬다거나 꿈에서 뭐 계시가 왔다거나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왜 당신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당신의 기존 결재를 바꾸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결재를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 저의 청와대 경험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경험으로는 세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밑에 뭐 직원이 전해서 장관님 바꾸세요. 장관, 그 행정관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 대령이 있다 합시다. 전화했다고 실무를 연락했거든. 일개 대령이 장관한테 전화해서 장관님 바꾸세요. 바꾸겠어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은 모든 사령관들의 지 인사권자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모든 해병대 사령관 등의 인사재청권자입니다. 그런데 대령이 그 이종섭 장관한테 바꾸세요? 그래서 그 대령 말 듣고 내가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결재를 변경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한 세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다. 대통령 포함한 세 사람이겠죠. 누구냐 밝혀야 되죠. 왜 했냐 밝혀야 되죠. 이것은 아까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진보부수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가장 1차적으로는 최상병의 죽음을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 작동 원리가 있는 거죠. 가장 최소한 지키는, 이게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프리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디 뭐 개발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도 아닌데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그 나라 운영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더 지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를 투피시킨 자체에 네네. 이건 정권이 재정권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단체는 거기에 엄청난 분노가 지금 네네.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저희는 이 최상병 특검을 이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범은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죠. 수사 외압의 주범은 대통령실에 있고 종범이던 이종섭은 도피를 시켰다. 이게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밝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분의 오더를 받아갖고 이종섭 장관이 그렇죠. 이걸 진행하다가 이종섭 장관을 이제 그 호주 대사로 보내서 도피를 네. 시켜서 네. 이제 오늘 6시면 이제 도망을 칠 텐데요. 그 정부 여당의 대표한테 물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같은 공범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에게 결재를 변경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에 저는 적어도 세 사람 정도 성명불상자인데 저는 대통령이 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상급자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최소 직권남용, 범인도 도피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및 성명불상자 2인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수처에. 일단 공수처를 수사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일단 사건 접수가 돼서 입건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사라지지 않죠. 입건이 되면 그다음부터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외국이 도망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이 중대범죄거든요. 그러면 도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 호주 경찰 쪽에, 호주 검찰 쪽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호주 교민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호주 교민들 쪽에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 왔다. 우리나라에 지금 호주의 대사로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라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호주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저희가 호주까지 갈 수는 없고 호주 대사관을 가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선 아그레망을 동의한 것이냐, 그걸 모르고서 그랬느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호주 대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담은 힘드시겠지만 접수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막막하시고 이러시고 참 글쎄 말이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말씀 안 하셨는데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죠. 예. 좀 조속히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 하루라도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뭐 해병대 예비역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거리로만 나가는 것이 또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금 해병대 예비역 중에 그 김규현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김규현 변호사. 예. 그래서 이제 또 국회에 이제 저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지금 저 뭐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것을 뜻을 알리겠다. 어느 정당이든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끝까지 이 일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모든 방법과 수단과 동원해서 계속해서 우리 최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밝히는데 싸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원래대로 하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 손을 잡고 그냥 하면 돼요. 네. 그 다른 걸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그냥 손잡고 법안 통과하고 그 특검에 맡겨두면 알아서 처벌됩니다. 이걸 어디선가 막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주의 이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 오늘 정말 우리 뭐 정은기 회장께서 국민의힘 당원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 훨씬 더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좋은 일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국민의힘 당원이신 분이 이 그 해병대 예비역 회장이 되셔서 이 문제를 밝히자고 주장하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더 크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정당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저는 저대로 국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법사위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 뒤 상황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게 통과가 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 문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저 조국혁신당의 대표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은 특정 정당 지지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 뭐 저 녹색정의당도 계시고 자유통일당이 오셔도 좋고요. 국민의힘이 오셔도 좋고 어떤 분들이든 오셔서 최상병 특검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누구와도 같이 갈 수가 있고요. 누구와도 반갑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밝혀주시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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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탄압! 중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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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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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탄압! 중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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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하라!